아무래도 일단 오늘 에픽은 서조에서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사실상 다 날린 거나 다름없고 그냥 얌전히 모험이나 깨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이나 밀게요 오늘. 아이고 불안정 챔피언 몬스터? 저거 안 나와서 못하는데. 아니 걔는 나와도 되겠다. 나도. 솔직히 걔네만 안 나오면 돼. 아 그러니까 그로즈니 여기는 너무 귀찮은데 진짜. 여기. 저 허수아비들이 뭐 런처라서 괜찮나? 허수아비들이 일단 지금 쟤네처럼 가까이 가야만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모험 모드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꿀이더라고요. 뭐랄까 확실하게 돈벌이가 되는 던전이라고 할까? 근데 물론 그 돈벌이가 되는 던전은 지금 제가 돌고 있는 여기가 아니긴 한데 뭐 어쨌든 일단은 밀고 싶으니까 돈 버는 건 좀 민 다음에. 아 진짜 저 꽃이 저거 쟤네 때문에 귀찮은 거야. 아이 좀 아우 귀찮아. 저 의자 하나 때문에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지. 이게 그 지금 여기가 꿀이 돼버린 게 라이언 코크스가 되게 잘 나온대요. 잘 나온다? 확정으로 얻을 수 있다? 라고 해야 되나? 이 모험 모드에서 얘기 듣기로는 보스 한 마리당 라이언 코크스 확장 드랍이 있어서 그래서 인기 있다고 보는 것 같아. 아니 인기 있다기보다는 지금 뜨는 저거다. 그래서 추천 던전이 있었는데 커뮤니티 보니까 그 던전은 일단 뭐 모험 모드 열리자마자 바로 갈 수는 있어서 그냥 가도 되긴 하는데 본캐로 일단 그 노가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플러스 그거 말고 난 차라리 요런 걸 일단 좀 깨고 싶고 그런 거. 제가 뭐였죠? 스모커 장군? 아 진짜 귀찮은데. 이거 막 원소 결정이라던가 아니면 저게 사실 다 돈이에요. 라이언 코크스는 그게 개당 375테라 370테라 요러는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강화를 할 때도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뿐더러 375라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100개면요 37,500테라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현질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론 현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투자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론 그게 얼마 안 될 수가 있긴 한데 현금 기준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37,000원이면 현금 3,700원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그렇다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수치는 아니긴 하잖아요? 37,000원인데? 근데 강화 수치가 올라갈수록 100개, 200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라이온 코크스가 막 900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 강화 한 번 누르는데? 근데 그 누른다고 100% 성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라이온 코크스라는 그 강화 재료는 엄청나게 수요는 넘쳐나지만 아직은 공급이 엄청나게 딸린다. 그런 거로 뭐다?
안 나오는 에픽 붙들고 있을 바에야 나는 일단 그걸 캐겠다. 아, 로켓맨 카드는 파란색이구나. 근데 캐기 전에 본 캐로도 그걸 캐러 다니는 건 조금 좀 그렇다. 미묘하다. 해도 문제는 없지만 뭔가 좀 그렇다. 근데 일단 여기선 안 나오네? 신기하네? 어제 설산 돌 때는 미친 듯이 먹었는데? 그리고 요런 거 있잖아, 일단. 라이언 코크스로 나버리고 본캐니까 요런 거 먹어야죠. 아, 그리고 여기 결투장에 수련장이었나? 대련장이었나? 이거였던 것 같은데? 요건가? 아! 아! 들어갈 필요까진 없는데. 아무튼 거기 보면은 튜토리얼 같은 게 있... 아! 방금 그거 맞다. 오른쪽 끝에 거. PC버전으로는 못하고 핸드폰에서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끝까지 50레벨... 아니 각성하고 나서 저거 들어가면 끝까지 깨면 SP 준대요. 스킬포인트. 귀찮아서 저 아직 안 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어쨌든 이거 쭉쭉쭉쭉 밀면서 피로도 이제 남으면 진왕유도 좀 돌고 본캐로는 해를 계속 돌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저도 지금 이제 부캐가 대박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걸 이제 부캐라고 보기는 좀 힘들긴 한데 대락이라고 할까 나도? 왜냐면 아니 어감부터 그렇긴 한데 부캐랑 대락은 엄청난 차이가 있긴 하거든. 부캐는 진짜 말 그대로 부캐라서 그냥 본캐 끝내고 나면 키우고 싶은 부 캐릭터. 대락은 그런 거 없고 야 템 주워와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 애초에 의미 자체가. 근데 나는 그 캐릭터들한테 뭔가 투자를 해주진 않을 것 같으니까 대럭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아, 저 위 한번 갈까? 한번 들르자. 왠지 땡겨. 아예 안 나왔네. 좀 센 놈들 나오면은 걔네도 라이언 포커스 같은 거 있겠는데. 야 이젠 근데 라이언 아니 익스트루더 맞고 안 죽는 애들이 생기네. 신기한데? 굿. 어디가 제나야? 일로와. 하아 에픽 먹고 싶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그 뭐지 지나미에서도 에픽이 나온다던데. 물론 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만 나온다. 그 말 뜻은 뭐다? 나는 안 나온다. 근데 이런데 돌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부캐들 이런데 돌면서 느낀 건데, 런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뜬금없이 그런 소리를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지나온 부캐가 제가 세 개란 말이에요. 스트라이커, 레인저, 버서커. 애들이 안 뭉치면 짜증나긴 하지만, 근데 런처는 그 와중에도 다 잡아. 잡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아 물론 못 잡진 않는데, 다른 애들은 여기서 안 뭉쳐 있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확, 와, 그런 거 보면 런처가 참 좋은 캐릭터인 것 같긴 해. 아닌가? 얘가 아무래도 템이 훨씬 더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네. 한 단이 안 서네, 제대로. 또 바로 이어가겠죠, 이거? 또 여기 잠시. 아니 근데 지금 1000개 쪽 돌면서 한 번도 저거 못 먹은 것 같은데 아닌가? 나왔는데 내가 못 본 건가? 라코니 그거? 씰이네. 잠시만요. 지금 에헤이 일단 방 들어왔네. 좀 전에 뭐 하느라 이거 소리 줄여놓은 거 안 들렸어. 아따 그놈들 진짜. 뭐야 안 죽었어? 그걸 살아? 이게 타는구나. 나 아직 많이 아프다. 잠깐만요. 나 이 오토바이 쟁이들 런처로 놀 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얘네가 다른 근접 캐릭으로 보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더라. 와, 나 그 정도인 줄 몰랐잖아. 일단 공중에 뜨질 않으니까 그 부분부터 스트레스가, 와, 저놈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짜증나고.
캐리도 저러고 있는 것도 짜증나고. 저거 아 북문 다음에 또 아. 나 더 이상 레벨 안 오르니까 이게 최대치잖아. 멋있지? 공사 하나 찍어놓을까? 일단 냅둡시다. 아, 좀 내려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앞으로 달려오던 녀석아. 쟤 뭐 약 올리는 것 같아. 랭크 점수 채우기가 런처가 진짜 편하더라고. 나는 레인저가 훨씬 당연히 더 쉬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아이 물론 내가 레인저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랄까 레인저는 제가 해본 레인저는 아 그게 왜 글루 제가 해본 레인저는 사실 스타일 점수 채우기 전에 애들이 죽어요.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감하던데 아주. 왜 라커 아예 안 나오냐? 알게 모르게 쌓이고 있는 건가? 지금 라커 몇 개 있지? 106에 424? 메모장에 적어놔야겠다. 아! 산등성이에서만 나오나? 스톰패스에서만?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좀 말이 안 되네. 모든 지역에서 다 나와야지. 락콘데. 왜 단단하냐? 저 스카디 여왕의 실 아 저거 맞나?
아 맞네, 스카디 나오겠죠. 저게 진원유 재료라, 입장 재료라. 저것도 가격이 개당 1,000원인가? 그러니까 1,000테라인가? 할 거예요. 아이 저걸 퍼트셔야 돼요. 네. 아 어떻게 치사를 해야 되나 저거. 야, 돼. 아예 안 나오는데? 이거 1000개 모험무드 이러면 뭐하러더라? 돈은 의미가 없잖아. 좀 과한데 많이? 저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돌긴 돌아야겠지만. 야 로켓맨 다섯 개는 야 좀 선 넘는다. 아무리 언커먼이어도 좋아해야 되나 오히려? 아니 그래도 로켓맨 다섯 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맞나? 난 잘 모르겠는데 저게 맞나 진짜. 스킬 어디 갔니? 어쨌든 강화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이거 하고 나면 이게 올려봤자 3% 오르더라고. 처음에만 8% 오르고. 어, 도시가스 요금 나왔네. 야 이번 달 많이 나왔다 나. 어? 내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에? 뭐야 이게? 미남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거 알아봐야겠네. 아, 어 아닌데 나 자동이체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제가 도시 아니 가스를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겨울에도 난방을 잘 안 돼서 원래. 근데. 청구요금이 32,000원 돼 있어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쨌든 그럼 이제 내가 전화해서 알아보는 걸로 하고. 스팅어냐 익스트로더냐. 슈타는 아닌 것 같아. 슈타는 어차피 딜 보고 쓰는 기술 아니잖아. 폭발이 1000%긴 한데 런처는 다른 게 퍼센트가 애초에 우월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하나 찍어놓는 것 뿐이고. 익스트로더 가자. 아 맞다 스킬 찍어야지. 그리고 뭐 찍지 이거? 그레네이드 런처인가 역시? 런처 아니면 어차피 이건 사냥용이니까 게틀링? 게틀링 아니면 런처? 게틀링. 이거 내가 굳이 가야될까? 안가는게 낫겠죠? 빌마나 갑시다. 아니다 빌마도 갈 필요가 없어. 저거 뭐 달라고 채워. 왜냐면 제작이 어차피 저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게. 아 이거 에픽소울 20개 들어간다고? 미쳤네. 아 올리기 전에 심지어 2%야?
방금 3% 아니었어? 야, 이거 진왕유 셋 너무 구린데? 그래봤자 데미지 2% 증가한 건데 2% 채우려고 지금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약간 1회 보상으로 35개인가 막 이렇게 주지 않았나? 너무 구리다. 남은 거 솔직히 할 거 없으니까 적어 갑시다. 천 개는 가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니? 수주가 어디야? 베로스? 천 개, 이세범, 여기 있구나. 황도, 안테베르. 본캐니까 지옥파시나 갈래요, 이건? 모험 모드로 가면 좀 더 확률이 오르지 않을까? 야, 이게 모험으로 가니까 애들이 되게 잘 버티네. 저거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트 터질 때? 갑충이야, 격추야? 잠깐만. 모험! 와, 모험 모드는 버이크가 피가 엄청 많이 남네? 귀찮구만. 와, 이걸로도 안 죽는다고? 혼자 나왔니? 야, 일로와. 왜 너 혼자 뱀의 기술 써? 이것도 안 나온다고 봐야겠네. 설마? 하지만! 딴 거 없습니다. 개똥 같은 게임, 진짜. 아이고. 야, 원래 저걸로 이 투 콤보로 죽었었는데 안 죽으니까 조금. 조금 당황스럽네. 와, 피가 17줄이 남아있는 거야, 지금? 와. 미라클 비전 안 킨 줄 알았다, 야.
거기서 화면이 깜빡거리고 있네, 짱상에. 야, 좀 절로 가라. 얘 왜 안 가? 안 죽었지. 잠시만요. 아, 클레임 걸게 좀 있었어가지고. 아! 야, 내 미라클 비전! 야, 이! 야, 이 쓰레기들아! 아이! 아무튼 상담사 연결 좀 하고 왔습니다. 아, 절대 안 나오나 봐, 진짜. 나는 그냥 재수가 없나 봐. 아, 물론 에픽템이 종결템이니까 당연히 잘 안 나오는 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납득은 하겠는데. 아니, 최소한 잡 에픽이라도 좀 나와줘야 뭘.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골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아씨. 여섯 판 더 돌 수 있어요. 어디가? 나 이거 왜 자꾸 미스가 나냐? 손가락에 문제가 있나? 나 쟤 왜 안 맞아? 아니면 맞고 그냥 걸어온 건가?
저걸 맞고 걸어올 정도면 총이 엄청 많았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야, 좀 내려와라, 지네. 한 마리한테 공 받긴 좀 아까우니까. 아. 오! 나왔다! 뭐가 나온, 행자의 멸살 목. 이게 뭔데? 그게 뭔데? 없는데요? 아, 이거구나. 집행자의 멸사. 아, 어? 아, 어? 어? 이거 충분히 좋지 않나? 개 좋네? 편안해. 어, 명강 7 나왔어. 미쳤다. 아, 나 근데 화강 올리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씨, 이게 명강이 나와버리네. 아. 아하, 화강이 나오지 차라리. 화강이 올리기 더 쉬운데. 아니야, 이게 어디야. 불평불만 같지 마. 이게 어디야. 예, 등급 변환 한번 바로 때려볼게요. 34%. 칼레이드 박스로 하는 거 맞지? 아, 너무 아까운데, 근데. 어, 미친. 잠시만요. 아니, 너무하잖아요. 자, 일단 이대로 써. 어디 갔니, 이거? 엠블렘. 저거 어디 갔어? 와, 이게, 이게 뜨네? 와, 솔직히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와, 너무 행복하고. 바로 다음 판. 이거 맞지, 북문. 딜 좀 세진 게 체감이 될까? 애들 남는 피가, 꼬라지가 확실히 저기하긴 한데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근데 기존에 애초에 6%였기 때문에 천지 개벽의 차이까지는 없네. 이거는 목 말고 다른 데를 먹어봤으면 좀 더 체감이 확됐을 듯. 어? 전위대장 버이크가 슈타를 맞긴 맞았지만 피가 아까 17줄 남았었는데, 내 기억에. 이 정도면 일단 유의미한 차이가 되긴 됐는데? 야, 어디가냐.
난 일단 만족스러워. 또 혼자야? 아, 어쨌든 나오긴 나오네요. 그거면 됐어. 난 내가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의 확신을 갖고 싶었을 뿐이야. 돌다 보면 언젠가 나오긴 나온다. 나처럼 운이 없어도. 오케이, 그거면 됐어. 이제 이거 쓰면 무조건 죽네. 좋아. 근데 아직 전이대원 원 큐에 처치는 안 된다. 그리고 한 마리만 나와도 나올 건 나오네요. 난 한 마리만 나오면 거의 안 나온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알 것 같아. 이렇게 막말로 개같이 안 나오다가 에픽 눈뽕 빡 한번 당하면 그때 그 맛을 못 잊어서 계속 돌게 된다. 이제 알 것 같아. 이게 서두의 계곡에서 그 잘 나오는 그 느낌이랑은 완전 달라. 뭔가 달라. 암튼 달라. 아, 왜 앞에 누가 나왔? 뭐야? 나 지금 두 대 맞았어. 아니, 두 대 맞았는데 죽었어. 이게 맞나? 아니, 무슨 두 대 맞고 죽어? 올 척이 없네, 진짜. 두 판 더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조금 미는 것도 괜찮겠다. 방금처럼. 역시 다크스트릭은 한 것 같아. 저놈 PC판에서부터 되게 안 좋아했었어. 무서워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어, 쉿, 잠깐만. 짠! 안하고 하루 2에픽은 너무 욕심이긴 하지 솔직히. 욕심 좀 부리면 안될까? 그동안 못먹은 만큼? 안되나? 넌 어디 가니? 거기서 뭐 하니? 대체. 합충. 합충인가? 그리고 어제 들었는데 같이 하는 친구가 저걸 먹었더라고요. 질트 졸트를 먹었더라고. 런처용 됐고. 내가 봤을 때는 중력 대포도 좋은데 질비졸트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돼서 부러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 지옥파티 풀방 아무 의미 없는데 제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라도 만족해, 난. 만족하겠냐고. 못하지. 인정 못해. 한방정. 3번 갈 수 있거든요, 총. 야, 확실히 모험 모드가 오래 걸린다. 왜냐면 그냥 헬 모드는 제가 뭐 빠른 건 아니었지만 2분 안에 끊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2분도 심지어 보스까지 다 잡는 기준 2분이었어.
이거는 지옥 파티까지 잡는 것만 2분인 것 같아요. 느낌. 그 시간만도 2분. 그런 느낌? 이거 언제 사라지니? 예쁘게 섰네? 얘는 방랑검사라면서 칼 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 야! 나올까요 이번엔? 당연히 안 나오겠지? 근데 안 나오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도는 거 아니야. 그치? 헬파시 안 돌면 애초에 아 저거랑 똑같네. 로또랑 똑같네. 로또도 난 안 될 거야 하고 안 사면 아예 당첨 확률이 0이 되는 거니까. 뭐래? 자꾸. 어? 쟤 뭐하니? 아이 아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게 저 어제까지 슬슬 현타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되니까. 와 근데 이게 나오는거 하나가 엄청 크다.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어주는구만. 탈출은 지능순 생각하면서 슬슬 탈출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정말 본캐까지 모험모드로 더 광무지시나 할까 그 생각도 하고 있었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레어 아바타 강무지수로 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해버리면 안돼. 해버리면 많이 죽어. 아이 어? 뭐야? 나 벌써 3바퀴 돌았나요? 2바퀴째 아니었어? 아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는구만. 이건 그럼 끝까지 가죠. 저 채찍 누나들 이번에 부캐 키우면서 느꼈는데 저 누나들 은근 되게 귀찮더라. 아니 애초에 천개 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귀찮은 것 같아 생각이. 아픈데 아 이거 끝방까지 돌면 그래도 아라드 코인을 주네. 좋은데요?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나 저거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 저게 버그가 아닌가? 조건이 있는 건가? 왜 저렇게 나오지?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서버 활기 얼마 갔는지 한번 볼까? 87만원까지 떨어졌네? 44만원까지 떨어졌다고? 기본 70하던게? 엄청 내려갔네? 아 이 사람이 그냥 싸게 파는거네. 그렇지 않을까? 월화는 올랐네요. 자 저거 50만원 아니 40만원 할지도 누가 사나 했는데 별로 올리고 싶은 생각 아예 안 들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거 질러서 스페셜 코인 타놓고 이거 팔고 있는 거 아니야. 3만원 여전히 12만원 마리드 3만원이네. 과감 29,000원. 이건 많이 내려왔어. 메저 스트레이트는. 어? 배시 11,000원이네? 어제도 이 가격이었나? 아닌데 어제는 더 비쌌던 것 같은데? 저거 아 토르도 만원까지 내려왔구나. 아니 근데 버서커 명속성 의미가 있나? 언제 올려? 물론 그렇다고 속성 아예 안 붙이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암송은 일단 아닌 것 같고. 아 맞다 저 어제 부캐 키우다가 이거 먹었어요. 디아볼리카 모험 모드에서 그 스톰패스에서 나왔어 설산. 나는 25만원에 팔아먹었어 우리도. 너무 좋았어 진짜. 덕분에 지금 테라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이걸 살 수 있겠네. 근데 물론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먼저 살 리가 없죠 제가. 네. 이거 먼저 살 이유가 1도 없어요. 이 도트가 느낌이 좋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무기 왜 안 꺼내봐. 어 저거
이게 효과가 너무 좋은데 굳이 일단은 왜냐면 저거보다 차라리 레암 먼저 맞추는 게 더 스펙이 많이 올라갈 거야. 어쨌든 오늘도 본캐 피로도는 녹일만큼 녹였고 그 다음엔 늘 하듯이 그냥 이제 혼자 놀 것 같습니다. 카드 가차나 한 판 누르고자. 아까 뭐 다섯 개 나오지 않았니? 로켓맨이었지? 골드 보기 싫은데 네 개 갈아보자. 아 이게 호타루가 나오네. 아 이건 솔직히 좀 아까워. 모스키는 좀 아까워. 로켓맨 두 개만? 4%? 4%? 4%? 야! 야 이! 아 나 지금 욕할 뻔했어. 아이씨. 아니다 화강은 괜찮아. 골리앗은 괜찮아 차라리. 아닌데? 안 괜찮은데? 나 명강 가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먹어서 명강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몇시지? 24네요? 24, 24. 24 너무 낮지 않나? 좀 높여야 되는데. 명강이면은 원래는 그 제 스트라이커가 먹어버린 이거를 갖고 싶었는데 화강을 갈 거라서 화강을 갈 예정이었어서. 근데 저게 아니라 라이트 포스가 어디 있는데? 윈드 포스인가? 아닌데? 어 이걸 먹어야겠네? 물론 먹고 싶다고 먹어지는 건 아닌데 이걸 노려야겠네 차라리. 투신은 제가 딸려면, 아 투신에 이거 갑옷을 만들려면 저게 결투장 코인 7000개 들어가는데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솔직히. 나머지는 속성 강화 붙어있는 거 거의 없지 않나? 이거는 좋고 이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런터는 저거 좀 미묘한가? 뭐 일단 솔직히 나오면 끼는 거지만 그냥 마음에 드는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기다가 이거 다섯 개밖에 없어? 아 여기 14개 있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오래 걸리잖아. 이거 돈 갈아 넣어야 되는데 재료랑. 명강 바로. 명강 하나라도 떠라. 최소한 힘이라도 떠라. 힘 하나는 띄우자. 하나는. 아씨 힘은 떴네 그래도. 아 근데 힘.. 아 그래 이대로 두고 돌리면 되잖아. 나는 쌍명강을 원해 사실. 얘들아 녹는다. 변환성 녹는다 얘들아 제발. 아 명강 하나는 뜰 수 있잖아. 솔직히 뜰 수 있잖아. 저항 말고 그 옆에 칼이 달려 있어야 돼. 아니 씨.
라스트 원인데요. 그냥 이게 게임이다. 잘 안 나와야 게임이지, 그지? 여기다 마법 부여할 게 내가 있나? 명속성 없잖아. 아, 그거 아니고. 아, 명강은 파는 애가 없지. 생각해보니까 지금 다 명속성 사람들이 올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파티에 넷마 들어가면 무조건 어? 있네? 아 미친 9,000원이요? 야 9,000원 좀 센데? 수속성 개같이 버려진 거 봐. 1,700원이야. 화강도 비싸지 않나 그래도? 아, 골리앗이 없지. 아, 제라다 그래. 3,400원. 아, 그 명강 아니고 화강이었으면. 잠깐만. 그 고유도 바꿀 수 있잖아. 아, 코스모 에센스가 들어가는구나. 세상에. 칼레이도 다섯 개요? 미쳤나봐. 아니, 근데 칼레이도도 칼레이도인데. 이건. 이건. 이건 열심히 꽁깃꽁깃 모아서 에픽 초월의 돌 만들어야지. 어, 현질할 거 아니면. 야, 이거는 명강 바꾸는 거 너무 부담되겠다. 그리고 댕같이 나자. 다른 거 확률. 사속성 확률 댕같이 나자. 이거, 10번 안에는 화속성, 화강 이거 바라기도 힘들겠는데? 이건 그냥 명강 가야겠다. 답이 없다. 명강 저거보다 더 올려주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아, 근데 유니크라서 구하기도 힘들 것이고 있어봤자 개비싸겠지? 아, 그래. 요런 거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화강으로 진로를 결정했을 때. 야, 이건 나와봤자 쓰레기겠네? 명강이 도르니어였죠. 하나 사. 9,000원? 모으면 되지, 금방. 나 오늘부터 노가다 뛸 거야, 괜찮아. 강철 리스트 가도도 이거 대체할 만한 팔찌가 내가 쉽게 먹을 수 있을까? 먹기 겁나 힘들 것 같은데, 솔직히. 어쨌든 명강 31 됐네요. 너무 낮긴 하다. 근데 그도 그럴만한게 여기서 명강 하나밖에 안받았고 이건 명강이 없고 이거는 30제가 아니라서 명강을 바를 수가 없고 마법부여.. 아 마법봉인? 그 최소 요구치가 30레벨이란 말이야. 이런데는 뭐 답이 없고 요것들은 뭐 더 답이 없고 바꾸지 않는 이상은 명강을 여기서 뽑아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라면은 크리처 얘 말고 정령왕 같은 거 그리고 칭호 근데 답이 없고 여기는 속성 안 붙어있지 저항이네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시간 좀 걸리겠네요 명강 좀 더 띄우려면 근데 최소한 한 60 이상은 좀 맞춰놓고 싶긴 한데 욕심 같아선 그게 될진 모르겠음 고블린이나 한 대 쳐보자 딜 얼마나 오나 고블린 치고 밥 먹으면 되겠다
얘도 은근 방어력이 높은 것 같더라고. 내가 무기를 어렵대 멋모르고 유물을 사버리는 바람에 나 기본 속성이 암이긴 해. 암 속성이긴 해 기본이. 근데 이미 그걸 12강 띄워버려서 에픽 무기 먹지 않는 이상 바꾸기가 좀 바꾸기가 좀 그래.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래놓고 암강은 4야. 강화할 게 없고 워라는 이따가 놀고 귀찮으니까 할 게 없지만 있네 생각해보니까. 예 피로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피로도가 없습니다 이런 거 자동으로 좀 안 띄워주나? 시스템에서? 저것도 빼곡해 그렇죠? 신기하네. 이거를 스타트로 일지 이렇게 남겨놔야겠다. 그전 거 기록을 안 해놨어요 사실. 어? 양자는 기록 남겨놓지 않았나 나 어제? 잠깐만요. 어? 남겨놨어. 근데 이게 지금 템 저거 효과 때문도 있어가지고 양자가 나 평균 딜보다 한 5만 올랐는데? 엄청 많이 올랐네? 어제가 24만 9천 이랬거든요. 24만 5천, 24만 2천, 8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아 벙커버스터는 무기 빼고 실험밖에 안 했었네. 아무튼 요걸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다 앞으로. 오케이 어쨌든 오늘치 끝.